기호가 우리 이제 단체 인사했으니까 한번 개인 인사할까요? 네! 우리 아리님부터 할까요? 네! 자, 안녕하세요. 저희 그럼 막내 아리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제 감독님 이제 보컬 시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마이걸의 캔디 효정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마이걸 희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마이걸의 유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마이걸의 민입니다. 여러분, 저희가 지금 두 곡을 불렀잖아요. 다음 곡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실 곡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 아린이가 한번 네. 어떤 곡인지 소개를 해볼까요? 제가 소개한 가요계 그곡이 됐죠? 그렇죠! 우리 아린이가 소개를 하니까요. 네. 여러분은 대충 무슨 곡인지 알 것 같으세요? 네! 무슨 곡인 것 같아요? 아, 네! 목소리가 아인이에요. 네, 아인이 좀 더 설명해 주세요. 네, 아인이 포인트인 바로 내일 드라마입니다. 기분 같은 추운 날씨에 딱 어울리는 곡이죠. 그렇죠. 이제 여름이 그리울 때잖아요. 네, 그렇죠. 여름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. 여러분도 지금 여기가 굉장히 바닷가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내일 드라마 들려드릴게요. 네요? 고마워요. 반짝반짝한 보여요. 반짝반짝하네요. 토끼기가. 네. 다음에 또 들려드릴 곡이 있는데. 그렇죠. 아,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거죠. 이제 여름이 왔으면 다음 계절로 와야겠다. 아, 또 와야죠.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죠. 그렇죠. 어떤 곡일까요? 인디네이? 인디네이 좋아하시나요? 그러면 인디네이를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준비한 인디네이를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핫하게 달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곡밖에 남지 않았어요, 여러분. 사실 진짜 가기 싫어요. 제가 고민할 게 있어요. 뭐래요? 저희 둘째 큰 엄마가 인제에 사세요. 오늘 계실까요? 오늘 공연을 보러 오신다고 했는데 마지막 인사 먼저 드릴게요. 네,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.